자, 이민숙 씨, 이번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일지 한번 보여주세요.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저에게 호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 저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. 전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무 호감, 관심도 없는 여자분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. 사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분이 너무 들이대셔서 불쾌한 기억도 있어요. 저의 입장은 아랑곳 않고 본인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행동하셨거든요. 그런데 전 상대방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딱 질색입니다.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고 계속 호감이 있다는 티를 내세요. 이젠 시선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아, 사람 대 사람으로는 존중해드리고 예절은 지켜야겠지만 저는 이분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호감이 전혀 없어요. 계속 무관심, 무반응으로 대하면 될까요? 이럴 때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이렇게 왔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스토킹처럼 싫은데냐. 근데 더 막 가까이 가자면 더 싫어지는 거 있어, 진짜. 근데 맞아요.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. 저는 오히려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너 싫다, 이렇게? 아니요. 그렇게 말을 굳이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이래 이래서 관심이 없다.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만약에,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면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다. 솔직한 팩트가 필요하다 생각해요. 근데 이 남자분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. 어떤 사람 같으면 야 너 뭐야 그러고 할 텐데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굉장히 예의도 있고 아, 저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난 굉장히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이 예의도 있고 이러니까 좋아하지. 너무 웃기 좋아하게 생겼네. 어떻게 해.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에서 인생이 걔가 잘못된다면 나는 그것도 걱정이 되니까 잠깐 어디를 좀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? 돈이 어디서 해요? 어디를 또 딴 동네를 잠깐 어디 갔다 오든. 아니 내 직장에서 어떻게 바꿔. 진짜 바꾸면 어떻게 하냐. 본인이 좋아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? 근데 나는 좋아하면 나 같으면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좋으면 말을 못해 여자들 솔직히. 근데 요즘은 안 그런가 보지? 막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. 요즘에 여자가 먼저 번호다고 그래요. 우리는 좋아하면은 그럼요. 이거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걷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러지. 우리 김광래 씨가 나를 좋아할 때 얼굴 눈을 제대로 못 보고 날 표현했다니까. 우린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. 요즘에는 오히려 더 여성들이 표현을 많이 하고. 우리 김PD는 누가 여자가 그렇게 한 적 있어? 좋아가지고. 어렸을 때 많았죠. 아 불쌍해라. 요즘에 없었구나. 요즘에 없어요. 요즘에 여자친구도 불쌍하다. 없고. 아유 외로워? 봄이잖아요 곧. 곧 봄이다 보니까 꼭 이번에는 벚꽃을 20대 마지막 벚꽃 엔딩을 여자친구와 함께 좀 보내고 싶네요. 그만하세요 어머니. 네. 미씨 아무튼 근데 좋아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고 사연 보내주신 이 남성분의 입장도 되게 이해가 가요. 임미숙 씨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이분은 무관심으로 가느냐? 정말 내가 아주 이 여자가 아주 정말 보기도 싫다. 아유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싫다. 그렇지만 않다면은 한번 그냥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봐. 그 사람도 겉만 보는 거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. 그쵸. 근데 대화해보면 또 싫어할지도 몰라. 뭐요?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그럴 수도 있어. 저를 진짜. 왜 좋아하세요? 막 이래봐.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.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를 해보면 그때 그 마음을 서로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구나, 뭐 좋아하는구나, 난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단 만나라. 만나서 좀 표현을 해라. 말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. 싫다 좋다 일단 말을 해봐.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도 싫다 그러는데 계속 들이대는 사람 없어. 자존심 상하게 뭐 계속 그러겠어? 못해. 왜요? 100번 집어넣어 안 넘어가는. 김학래요 나. 그래요?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.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.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를 원래는 잘 안 갔잖아요. 저도 안 갔죠.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. 오죽하면 내가 오죽하면 만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불량인데 아주 내가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?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. 이건 간증은 또 아니에요. 만남은 성사를 시켜 주시더라. 근데 만났는데 그게 응답 아니에요? 응답이야. 근데 만났는데 그러니까. 또 별론 거야? 아니 만났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고 좋은데 그 사람은 아예 그냥 표현 자체를 다 씹어버리고. 그러니까 또 마음이 난 아니야 밀어버리니까 마음이.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떨어져 나가. 그럼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립지도 않지. 아니 그리웠었죠.
아, 근데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잖아? 응. 그럼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또 좋아했을까? 아, 뭐 이런 것도 있는데. 그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저기 특이도 안 결혼 안 했다니까. 오, 그냥 가정편을 다 하면서 막 성경책도 갖고 오고 내 앞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이토가 주위에 그때 얘기했잖아요. 네? 그때 많이 얘기했죠. 네, 하여간 주위를 맴돌았는데 레파토리가 아주 똑같아요. 아주 죽겠어 내가. 근데 또 그렇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편지를 매일 보내더니 편지도 안 보내고 내가 싫어한다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. 그리고 또 궁금한 거야 내가. 반대로 궁금해갖고 아니 뭐야 왜 나한테 오늘 편지도 안 보내고 왜 뭐 저래. 또 이러더라니까. 또 불쾌한 기억도 있다고 하셨고. 너무 들이대서 그런 거잖아. 너무 들이대서 그래요? 불쾌한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남은 없어. 근데 우리 결혼해서 우리 김아내시야 나는 결혼했다. 제 의견은 얘기했는데. 아직 얘기를 잘 못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본인 얘기만 하시면 길어집니다. 그래요.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그게 너무 상대방한테 불쾌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표현과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 정말 싫다 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뭐 왜냐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 잠깐 이제 제가 정리 들어갑니다. 사연 보내주신 이 20대 후반 남성은 참 마음도 착하지만 참 너무 잘난 척한다 해요. 왜? 나한테 이렇게 호감 가진 여자 있다고 우리 자랑하는 거 뭐야 진짜 이런 거 없는 사람도 많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배부른 소리야. 그러니까 우리 김PD나 저나 일단은 만나서 대화하고 표현을 해라. 내가 정말 싫으면 이렇게 해서 싫어요. 네네. 근데 그 좋아질 수가 있어도 얘기하다 보면은 맞아 진짜 그럴 수 있어. 귀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잘 될 수도 있어. 근데 잘 되면 우리 연락해. 근데 남자는 하나 진짜 라스트로 딱 아무튼 우리가 마무리를 또 이제 해야죠. 마무리는 네. 만나라. 만나라. 마음껏 만나시고 차이나 인진으로 와.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하자. 자 맨날 그 차이나 인진을 아무튼 네. 의사표현 하시면서 마무리 네.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안녕.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학내용과 미숙언니가 들어드립니다.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 가족처럼 상담해드립니다. 다음주에 만나요. 고기야.